계속해서 한국교회 선교 분야를 살펴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이었던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사역에도 집중했는데요. 올 한해 주목해야 할 선교와 통일 이슈는 무엇인지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71개국에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기록은 복음이 전파된 지 131년 만에 얻은 쾌거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정국 사무총장은 2017년 한 해도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권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교회 이 든든한 이 후원에 못지않게 우리도 놀라운 선물로 이들에게 보답하자. 앞으로 한국 선교의 질적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배전의 노력을 우리 선교회가 좀 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선발부터 은퇴까지 아우르는 멤버 케어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선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선교 전략 및 본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 선교는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 민족 동족끼리의 갈등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일 선교와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